버려지는 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충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건데요. 연구 개발 끝에 일부 시운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. 이지연 기자입니다. 수소 제조부터 출하까지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선 융복합 충전소.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음식물을 분해할 때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섞인 가스가 나오는데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. 현재 메탄은 주로 태워서 온난화 지수가 그나마 낮은 이산화탄소로 바꿔 배출하거나 도시가스로 만들고 있는데 그 대신 수소를 추출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입니다. 기술 개발 뒤 실증을 위한 시설을 지난달 모두 갖추면서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.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수소 추출, 압축, 저장, 운송, 사용 등 전 과정을 가동하며 안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. 현재는 튜브 트레일러에 실어서 외부 충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업체에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. 이제 실제 상용 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.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음식물 에너지 센터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쓰레기 양은 60톤가량. 수소 500kg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승용차 6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.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년 말까지는 하수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도 활용하는 게 목표입니다. 하수처리장이 여기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. 하수처리장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직공급 배관을 통해 받아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. 성공할 경우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7,800톤가량. 소나무 5만 5천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.